안녕하십니까. 지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잘하는 군 띄어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헷갈려요, 잘하는 군이. 왠지 이게 잘하는이가 관용어처럼 생겨서 이렇게 또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데, 군이란 건 자체가 어미죠, 어미. 어미입니다. 군이랑 비슷한 게 뭐죠? 군화. 잘하는구나. 또 구먼도 있죠, 잘하는 구먼. 그쵸? 다 비슷한 애들입니다. 당연히 붙여야 되는 거죠. 뛰는 게 아니에요. 순간적 착각으로 뛸 수가 있는데, 붙여야 되는 거예요. 잘하다는 또 잘하다가 있어요. 잘하다. 잘하다는 한 단어죠. 붙여야 되죠. 잘하다는 한 단어라서 붙였어야 됩니다. 잘 살다도 붙였어야 되죠. 잘 살다. 이것도 붙였어야 되죠. 이렇게 잘로 시작하면서 붙였어야 되는 단어들이 몇개 있어요. 갑자기 또 기억나는 거, 잘생기다. 잘생기다도 붙였어야 되죠. 근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띄어야 되는 거죠. 근데 자주 쓰니까, 붙여 쓰는 단어 몇몇 개가 있으니까, 그거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. 또 저번에 옛날 강의는 또한게 있어요. 잘하다 편을 또 찾아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런 말이 있죠. 김군, 자네는 왜내 딸과 결혼을 하려 하는가? 이럴 때 김군 있죠, 김군. 이건 붙입니까? 이건 떼야 됩니다. 이때 군은 의존 명사예요. 의존 명사. 의존 명사는 띄어 쓰지 않습니까? 그래서 김군, 이군, 최군 할 때는 붙여 쓰지 않는다. 띄어 쓴다. 띄어 쓴다. 띄어 쓴다. 그죠? 안녕.